무력화시키려는 그 시도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최원주 선수가 상단 당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아주 멋있게 풀어냈죠. 마지막 3점을 잘 마무리 지었던 최원주. 그리고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이제는 최성원 선수가 초구를 풀어내겠습니다. 최원주 선수는 좀 일목적구의 왼쪽 부위를 맞췄죠. 네. 이 초구가 뱅크샷 해법이다 보니까 두 점을 얻으면서 출발하면 네.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이 최상으로 맞으면 공이 모입니다. 또 이 공은. 오늘은 두 선수가 약간 더 다 짧게 지금 공들이 운동하고 있죠. 네. 최성원도 초구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원준 한 점을 올리면서 2세트 시작합니다. 오늘 뭐 최원준 선수의 스트로크 너무 지금 좋아요. 네. 근데 이 스트로크를 계속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죠. 하지만 최성원 선수가 그걸 지켜만 보고 있을까? 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흐름 좋습니다. 3점. 2세트도 연속 득점 올리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완벽했던 뱅크샷. 좀 덜 끌렸어요. 네. 다시 공격 최성원. 이번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최원준도 고개를 끄덕여봤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두께 맞는 느낌은 좋았는데요. 천천히 굴렸습니다. 네, 최성원도 따라 붙습니다. 2점. 최성원 비껴냈습니다. 네, 이런 배치는 이제 확실하게 포쿠션들을 노리죠. 네, 들어가면서 동점. 3대3.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왼쪽으로 바로 옆돌리기로 할 수도 있는 배치죠. 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성원이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최성원 선수도 1세트 그 장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좀 흐름을 가져왔던 게 2세트 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흰 공을 먼저 위쪽으로 올려놓고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네.
5점. 들어갑니다. 아이런 5점. 흰 공 처리를 잘 하면서 진행 방향대로 노란 공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최현준 선수가 지켜보는 입장이 됐고요. 네, 지금 공 이제 두께에 달려있는 배치인데 내 공도 붙어있고 큐볼도 일목적구도 붙어있습니다. 얇게. 네, 두께 맞추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좀 많았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레전드 최성원. 쇼원스의 정말 든든한 리더죠. 리버스 선택했죠? 아, 좀 많이 끌렸어요. 네. 공 아직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최현준 선수가 공타로 물러나면서 다시 최성원의 공격이 이어지겠고요. 이 샷만큼 계속 반복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안 나오죠. 항상 뭐 됐다가 큰 오차가 났다가 이게 역회전주는 리버스이기 때문에 네. 뭐 원래 그렇게 태생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최성원은 점수를 추가합니다. 서서히 뭐 판을 이제 자신의 어떤 주도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 6-3. 네, 이번에도 만들어내면서 더 앞서 나가는데요. 앞돌리기로 빨간 공을 향해서 이렇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넉점 앞서 있는 최성원.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들어가네요. 저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이렇게 살려놓는 게 득점 확률이 가장 높아요. 네. 최성원의 늪당구가 시작됐다. 그래서 뭐 늪이란 말은 뭐 이렇게 경기를 지루하게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최성원 선수 그 자체가 늪인 거죠. 최성원 선수의 경기의 장으로 빨려 들어가면 네. 이상하게 실력 발휘 안 되고 네. 그게 또 능력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프로 이전에 그때 그 세계 탑 플레이어들이 최성원 선수와 경기하는 걸 네. 가장 힘들어했던 네. 그런 선수가 최성원 선수죠. 참 묘하게 자신의 분위기로 가져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게 뭐 선수의 능력 중에 가장 또 필요한 그렇죠. 능력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아닐까요? 이어집니다. 이번 공격은 풀어내지 못했고요. 최현준 선수의 3이닝. 워낙 감이 좋은 오늘 최현준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현준 선수도 오늘 자신의 어떤 경기 리듬을 잃어서는 안 돼요. 네. 또 상대가 네. 저런 플레이를 보여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기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늘 연습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생각에 잠기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공격이 어려워지겠죠. 네, 생각이 많아지면 감각이 약화됩니다.
일단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최원준 연속 득점. 연속 득점. 오늘 경기가 뭐 최원준 선수의 승리를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딸들에게 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가까이서 활약하는 모습을 네. 보면 너무 엄청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아빠도 참 든든하겠죠. 네. 가까이서 두 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밀림을 조절을 절묘하게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오, 좋아요. 최원준 선수 역시 자신의 어떤 그 템포 잃지 않고 지금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네. 원년에 우승했을 때 그 이상의 지금 네, 좋은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두 선수의 싸움이 시작되네요. 네. 빠질 데가 없는 네, 궤적입니다. 따라붙습니다. 이제 한 점 차. 1점 차. 최원준이 최성원을 조여오는데요. 길게 설계죠. 두 점을 노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또 한 번 장타와 함께 2세트 역전에 성공하는 최원준. 오늘 일단 공타가 많지 않고요. 네. 연속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공은 약간 네, 어렵게 배치됐죠. 길게 5 쿠션 설계인데요. 자, 노란 공의 방해도 피해내야 됩니다. 네. 결국 끝에 가서 네. 노란 공이 서 있네요. 근데 저 지금 일목적으로 완벽히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았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1차적인 문제 해결했는데 2차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건데 네. 지금 피해내지는 못했습니다. 3를 직접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옆 돌리기. 득점 선수. 야, 어려운 공 득점했지만 다음 공이 네. 아래쪽을 향해서 원뱅크 같은 것이 있을 것이냐. 자, 진행이 되면서 세 공이 가깝게 모였고요. 역회전 넣어치기를 구사합니다. 네. 두께가 잘 맞아야지 일자로 올라와요. 여기서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네. 지금 최성원 선수가 일자로 올려보내는데 너무 지금 애를 썼어요. 네. 조금만 두꺼우면 3쿠션 맞고 왼쪽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벽을 완벽히 태우려고 지금 두께에 네. 좀 신경을 썼는데 고만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지나쳐 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네, 바로 이런 기본기예요. 아, 좋아요. 오늘 최원준 선수 1점 내면서 네. 다시 앞서 나갑니다. 1점. 그 유연한 스트로크에서 네, 좋은 기술들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는 오늘 경기 이 감각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각이 너무 좋고요. 하단 당점을 좀 써서 짧게 만드는 앞돌리기로 가버렸네요. 네. 이 공이 아주 지나치네요. 고감도 샷을 한번 네. 날려봤는데 저는 이 공을 리프트인 공을 앞돌리기로 끌어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네. 자신의 해법대로 한번 구사해봤는데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이는 최 예, 최은주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라보고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이건 연습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아, 최성호 선수가 이제 실수 나왔어요. 비껴냈는데요. 쫓아가나요, 근데? 이어질까요? 네. 두께가 좀 두꺼웠죠. 약간 좀 최원준 선수에게 살짝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아쉬워하는 최성원.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시간을 요청합니다. 길게 포크션 뱅크죠? 공은 보내줬고요. 아, 좋습니다. 네, 완벽히 읽고 있어요 지금. 리더. 오늘 딱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요청해 가면서 네. 자신의 타이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완벽했던 이 득점. 아, 딸이. 작은 손으로 이렇게 하트까지 네.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이 안 날 수가 없겠네요. 네. 빨간 공 처리가 잘 돼야죠. 한번 두께 실수를 했던 최성훈 선수인데 실수를 이번 이닝에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워낙에 지금 최원주 선수도 일목적으로 두껍게 쳤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컨트롤 완벽하게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예민한 코스 설계죠. 최성원 뒤로 돌렸습니다. 아, 굿샷이에요 지금도. 네, 신공을 완벽합니다. 이렇게 두께를 써가면서 내공기를 무리 없이 만들어냈다.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는 잘한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이목적고 빨간 공이 네, 맞아주는 운이 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 점 차. 비껴치기 대회전. 아, 이번에도 조금은 아쉽게 나갔는데 네. 특히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아. 네. 지금 연이어 지금 실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두께가 지금 이건 얇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맞힐 이유가 없거든요. 좀 더 두껍게 맞추면 빨간 공과의 충돌도 더 넉넉히 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최원준 다시 한 점을 추가하고요. 또 한 번 두 점을 먼저 남겨두는 최원준. 아, 이 길도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네. 마지막에 짧아질까요? 어. 좀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길을 보는 최원지 선수의 그 눈이 지금 예리합니다. 상당히 예. 예리하면서도 좀 넓어요. 네. 빨간 공을 피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실수는 안 되죠, 최성원 선수. 다시 따라오는 최성원. 3점 차를 만드는데요. 정말 팽팽한 2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동점. 네. 네. 바로 지금 자리로 들어가는 건 네. 두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공을 또 모아줬죠. 네. 아, 이것도 세트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두 점을 남겨둔 네. 최원준에게 뱅크샷 기회가 찾아옵니다. 21, 22 시즌에 지금 뭐 그때 4강 한번 가보고 네. 꽤 오래 걸렸죠, 최원준 선수 지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거는 확실하게 좀 마무리해줬어야 되는데 이 공을 놓쳤어요. 아쉬움이 남는 최원준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 현장에서 공이 좀 공이란 건 돌면 돌수록 좀 짧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샷감을 속도감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었어요. 딸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눈치네요. 뭐 쓰리 쿠션 경기라는 걸 아빠 경기 TV로 좀 많이 봤을 것 네. 같겠죠. 바로바로 상황마다 표정들이 보이고 있는데 공이 이제 쿠션에 세 번 이상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쿠션을 먼저 쳐도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단단 장으로. 장. 조금 깊이 떨어졌어요. 아, 최성원 선수가 한껏 노린 샷이 네. 네, 약간의 오차를 보입니다. 디즈니 그 만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꽤 오래전에 흑백 시절에 그 당구에서 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 이것을 아이들 수학 교재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예,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성원 선수의 빈틈이 점점 네, 벌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원준도 두 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최지성을 가진 선수가 하다 보니까 혼돈이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뭐 최원주 선수가 가져갔다. 지금 두 번째 승부처인데 네, 최성훈 선수도 지금 아주 베스트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동점을 만들면 분위기 알 수 없습니다. 최원주 선수가 먼저 3뱅크를 한번 놓친 게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지금 최원주 최성훈 선수는 지금 최상의 어떤 컨디션에서 약간 좀 벌어져 있고요. 이번에도 조금 더 당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좀 밀렸어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쉬워하는데요. 두 점을 남겨두고 최원준. 어려운 공입니다.
초반에 빨리 끝날 것 같았던 분위기였는데 2세트가 아, 그렇죠. 네, 12인까지 흘러왔어요. 후반으로 와서 두 선수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실전은 이 앞이 어떻게 될지 아, 네. 가늠하기 어렵죠. 세트를 아무리 앞서고 있어도 흐름을 알 수 없는 게 당구잖아요. 네. 리버스 쉽지 않은 배치죠. 나 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컨디션이 최상일 때 그나마 좀 칠만한데 그렇지 않다 이러면 영원한 난구죠. 점수는 13대 12에 머물러 있고요. 자, 멀리 있는 빨간 공의 오른쪽을 지금 노리는 것 같습니다. 맞는 느낌은 뭐 제대로예요, 지금. 네. 여기서 빠져나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오, 들어갔습니다. 오, 맞았어요. 네. 우렁공을 아주 얇게 스쳤습니다. 이번엔 최원주 선수 이제 여기서 점수 남기면 안 돼요. 뭐,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보시면 정말 얇게. 네. 온몸이. 어허. 네. 아주 살짝 움직였네요, 노란공. 공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네. 마지막 한 점, 최원준. 아, 이걸 또 남기네요. 아, 네. 코너를. 그렇게 이동이 되면서. 각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 최원준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안 남기고 딱딱 끝내는 그런 실력자라면 벌써 1승에 머무르지는 않았겠죠. 네. 아, 마지막에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최성원에게 기회가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장, 단, 장, 고난도의 리버스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 바로 장에서 장으로 갔어요. 아, 역시. 네. 네. 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장에서 단으로 가서 되돌리기 형태를 만드는 거지만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게 어렵고 네. 테이블 컨디션이 약간 좀 매끄럽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성원 선수가 놀이 코스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죠. 이렇게 득점을 올립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냈고 문제는 어려운 공이 계속된다거든요, 지금. 네. 다시 한 점 차. 상당히 부담되는 배치 앞돌리기 짧게인데 아, 여기서, 네. 다시 공격은 최원준. 아쉬움에 배치를 조금 더 지켜봤던 최성원인데요. 이런 각도가 나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앞돌리기 짧게 지금은 3쿠션 지점은 어디쯤인지 대충 설정할 수 있지만 그 떨어뜨리는 게 어려웠죠. 마무리하기 좋은 배치죠. 최원준 2세트 마지막 한 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반에 좀 몰아치다가 후반에 잠시 주춤했지만 최원준이 2세트도 마무리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